오늘은 역사와 문화, 아늑함과 정겨움이 있는 명품 유다산 둘리길을 걷습니다. 유다산 둘리길은요, 먹고 시사, 달성사와 주변의 뜻한 철거민탑, 국내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의 작품들 감상하고 저 멀리 목포와 신화를 연결하는 아패대교와 닥저대교에서 고화도, 목포대교 두근을 빨갛게 물들이는 해넘이와 그 사이를 오고 가는 크고 작은 선박들, 특히 둘레길의 백리, 옛 수원지, 암벽 폭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달산은 옛부터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노령 산맥의 끝인 무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유달산은 해발 228m로 그리 높지 않은 바위산입니다. 벚꽃 시사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벚꽃 시사에는 일제 강점기 만국의 한가, 우국 충정을 토로하던 선비들이 모여서 추국을 논하는 문학의 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노우디런 선사가 1915년 4월 8일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억정인 옥물이 있는데요. 바위골 30척을 뚫어 100일 만에 샘물이 쏟았다고 하네요. 부정한 사람이 사용하면 억정물이 일시에 없어지고 만다는 신비로운 우물이랍니다. 유다산 철거민탑인데요. 유다산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 588세대의 소가집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게 되었다네요. 특정 자생 식물원이라고요. 유다산 안에 작은 식물원을 발견했는데요. 식물원 안에 유다산 바위를 보형으로 주위에 여러가지 특이한 식물들을 심어놓은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달성공원에서 바라본 목포시 전경입니다. 둘레길 표시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유다산 동쪽 중턱에 위치한 조각공원은요, 1982년 11월에 우리나라 최초 야외 조각공원으로 현재 자연, 문화, 조각이라는 주제로 선정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산 둘레길은요, 이야기도 있고요, 크게 어린애들도 없고 걷기에 정말 좋기 때문에 그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다산 둘레길은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전망이 트인 곳이 나와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목포대교가 아주 한눈에 제대로 펼쳐집니다. 철거되기 전에 집터 흔적 같습니다. 이 유다산 둘레길 걸으실 때는요, 뭐 양산이라든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겠네요. 선크림도 필요 없고요, 모자도 필요 없고, 아, 정말 시원한 물만 갖고 오시면 정말 딱이네요. 네, 낙조대 아리랑골에 또 진행을 합니다. 봉우샘 쉼터에 왔습니다.
봉우서태입니다. 서영태인데요. 주민들이 식수와 빨래터도 공동물로 옛날에 사용했다네요. 항상 이 유달산 둘레길 표시를 잘 보고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낙조대에 왔습니다. 낙조대에서 바라본 다리의 전경입니다. 둘레길에 저렇게 어린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채석 흔적이랍니다. 유다산 곳곳에는요 이런 채석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 아리랑곡에 왔습니다. 힘들면 노래를 부르세요. 아리랑곡에 아리랑곡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요 확실치는 않는데, 가파른 고기를 넘으며 흥겨움을 달리기 위해 아리랑을 부르며 넘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답니다. 제2 수원지인데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0년에 축조했는데요, 일본 일제강점기 일본인 거주지 구역의 중요한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좌측으로 올라와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둘레길을 지나실 때는요 민가가 있고 그러면 좀 조용하게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일본인 거주지의 흔적이라고요. 유달 산장을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주차를 하기 전에요 오포대도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포대입니다. 어포대는 폭탄 없이 화약만 넣고 포를 쏘아 시민들에게 정오가 됐으면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다네요.